네, 오는 9일부터 초중고교 온라인 개학이 예고되는 가운데 전국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휴원을 무기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 맡길 곳 없는 맞벌이 부모들의 걱정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5살 난 딸을 키우는 이 30대 여성은 최근 복직에 대한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린이집 회원이 계속 미뤄지면서 아이 맡길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아이를 맡길 데도 없고 뭐 긴급 돌봄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복직 포기 상태, 올해는 포기 상태고. 감염 우려 탓에 개원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입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활동을 할수 없는 거가 너무 힘들고. 근데 또 이런 건강을 생각하면 가지 않아야 되니까 그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는 거예요. 접수 보름 만에 가족 돌봄 비용 신청 건수는 4만 건에 달했지만 회사 눈치가 보여 돌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여전히 많습니다. 조부모 도움으로 하루하루를 버티기도 합니다. 엄마가 돌봄 서비스 신청해갖고 거기서도 좀 도움을 받고 또 애들이 매번 있을 수 없으니까 또 이제 우리 집에도 왔다 갔다 해요. 얘네들이 제일 걱정돼요. 저소득층 가정에선 부모들의 소득 감소까지 겹쳐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이렇게 면밀하게 돌봐주시지 못하시는 경우에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조차도 확인할 길이 없고. 돌봄 공백이 장기화하지 않도록 정부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SBS 제희원입니다.